다음은 여자의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가 처음 보는 남친 친구 커플과 더블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더블데이트를 할 때 여자는 상대편 여자에게 묘한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여자는 자신이 저 여자보다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착한 여자로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우라질레이션, 상대편 지지배가 여성스러움의 최고봉 포크스푼을 세팅을 하고 있어요. 저걸 내가 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아까워 미치고 팔짝 뛰고 싶어요. 맛있게 드세요. 여자는 포크 세팅의 기회를 빼앗긴 것을 만회하기 위해 남친 음식 떠먹여주기 신공을 선보여요. 그러자 상대편 지지배가 남친 입가 음식 닦아주기 신공으로 팽팽하게 여자에게 맞서요. 뭐 저런 앙큼하고 여우 같은 비호감 지지배가 다 있나 몰라요. 이때 남친에게 전화가 와요. 남친 집에 집안에 가구가 들어왔는데 옮길 사람이 없어 어머니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셨대요. 그러자 남친의 친구 남자도 도와주겠다며 일어서요. 평소 같으면 싫어 싫어 혼자 있기 싫어 할 테지만 착한 여친으로서의 면모를 뽐내기 위해 어서 다녀오라 선심을 써요. 먹지 마. 그런데 오 마이 갓. 저 비호감 여우 같은 지지배와 단둘이 30분이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남자들이 자리를 뜨자 여자들 사이에선 묘한 긴장감과 적막감이 감돌아요. 딱 보아하니 여자와 기싸움을 하려는 거예요. 여자도 질 수 없어요. 도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난 너같이 여우 같은 지지배와는 친해질 뜻이 전혀 없다는 뜻을 내비쳐요. 입을 꾹 닫고 5분이 지나자 여자의 입에선 단물이 올라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심심해서 미치겠어요. 평소 여자가 5분 이상 입을 다무는 때는 잘 때 빼고는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 상대편 여자가 깜찍한 립스틱을 꺼내들어요. 오 마이 갓. 저 립스틱은 바로바로 여자가 드라마에서 보고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립스틱이에요. 이때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립스틱 어디 거냐 물어볼 뻔했어요. 하지만 궁금해 죽는 한이 있어도 물어봐서는 안 돼요.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때 상대방 여자가 립스틱을 발라요. 오 마이 갓. 색깔도 너무너무 예뻐요. 이때 여자는 립스틱 브랜드 한번 물어보는 게 그렇게 꿀리는 일인 걸까? 질문 한 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자기 합리화에 빠져들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그 립스틱이 어디 거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상대 여자가 립스틱의 브랜드는 물론 구매한 샵의 위치, 립스틱의 장단점까지 읊어줘요. 심지어 관심 있으면 한번 발라보래요. 뭐 그렇게 나쁜 지지배는 아니었나 봐요. 이때 상대편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이 깜찍하다며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얼마 전 세일에서 득템한 가방이라 안 그래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가방을 알아보다니 저 여자 참 보는 안목 있어요. 칭찬을 받은 여자는 상대편 여자에게 급호감과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꾸 보다 보니 영혼이 참 순수하고 나와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칭찬 하나를 받은 여자도 상대편 여자의 머리 스타일을 칭찬해줘요. 그러자 그 여자가 여자의 다리가 예쁘다고 칭찬을 해요. 아,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칭찬은 칭찬의 꼬리를 물어 서로의 머리핀과 양말 색깔, 끼고 있는 렌즈까지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요. 어느새 여자들은 10년지기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돼요. 남친과의 연애사를 이야기해주고 요즘 고민까지 나누며 상담해줘요. 그리하여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이고 5만 원씩 모아 내년 여름에는 커플끼리 해외여행을 가자는 개모임을 추진하자 약속까지 해요. 이때 남친이 여자를 불러요. 깜짝이야. 10분 전부터 남친이 이 자리에 있었대요. 여자들은 남친이 온 줄도 모르고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자들은 처음 만난 친구와도 마음만 맞으면 오랜 친구처럼 수다를 떨 수 있어요.